엄마 맨날 눈비라 이잖아. 눈비 무슨 뜻? 채나 눈비는 무라. 곰색이야 곰색이야 곰색이야.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죠. 제주 도민보다 더 제주어를 잘한다는 외국인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 저 계시네. 안녕하세요. 예. 야, 우리 삼촌은 우리 제주 삼촌 맞심? 아, 네, 제주도입니다. 그나저나 여기에 제주어를 그렇게 잘하는 외국인 삼촌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세르파 디중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들어보셨어요, 직접? 예. 우리보다 더 잘해 마시. 에게게게 삼촌 무슨 또. 아 진짜. 정말로? 네 진짜 잘해 마시. 제주의 향토 기업인 이곳은 헬스업 인증 기관이다 보니 들어가기 전 꼼꼼하게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는데요. 완전 무장을 한 채 들어간 이곳에서 드디어 만난 이분입니다. 삼촌들 저는 네팔에서 왔수다. 디중이구나. 네팔에서 제주로 시집 온 세르파 디중 씨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능숙한 제주어를 사용하는 세르파 디중 씨. 11년 전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면서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주의 향토 기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어 실력은 쑥쑥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디중이 삼촌은 네팔에서 오신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제주도? 이제 10년 넘어서 좀 11년 차예요. 이제 삼촌들이 이제 무슨 물건 가져오라 하면 네, 삼촌 이제 제가 가져갑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렇게 해서 써요, 저는. 잠깐 들어도 제주어 실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깜짝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해녀 삼촌들 잡는 문어. 목걸어. 자, 두 번째. 맛있는 소라. 그거 구쟁이에요. 구쟁이? 네. 아, 좋아, 좋아. 요건 모르겠지. 아, 가위. 가위요? 가위. 가위. 아, 그거는 모른대. 처음에는 생소했던 제주어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제주어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눠봅니다. 평상시 우리 디중 삼촌 좀 어떻습니까? 애교가 너무 많아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에다가 그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보단 제주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산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약간 좀 침체될 수도 있는데 이 디중이가 그거를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해주니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사는 거. 오늘 우리 화이팅해요! 일할 때! 이렇게 막. 제주어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느껴져요. 네. 디중 삼촌이 생각하는 우리 제주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주도 사투리는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 그 이제 조금 아기들도 우리가 좀 하나 두 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좀 이제 살 그렇게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네. 우리 네팔에서 우리 디중 삼촌도 제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나 뜨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중 삼촌이 이제 앞으로도 제주를 함께 살아가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딸 있고 저 신랑하고 세 명이 행복하게 살면 이제 뭐 둔다 둔지만 이제 좀 자기 건강에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거로 바랍니다. 엄마 말 좀 잘 들어라이 딸. 지금까지 딸 잘 들어라이 들었지? 제주도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주어 주간을 펼쳤는데요. 지난 6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펼쳐진 콘서트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에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어릴 적에 배웠던 노래들은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제주어를 노래로 배우면 아마 평생 잊지 않고 지켜가지 않을까 합니다. 물을 잘게 썰어 삶아. 제주의 아름다운 언어, 제주어로 노래를 전하는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먼저 가사는 이제 함께 시처럼 읽어봅니다. 또 모르는
단어들은 그 뜻을 서로 좀 찾아갑니다. 퀴즈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금 가사를 외우는 거 있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배우면서 제주어를 지켜내야겠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지슬! 감자! 오, 감자! 감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소감수다! 무슨 뜻일까요? 수고했다. 마지막! 야각이! 야각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양고기요. 야간 귀신이요. 양. 양? 목. 오, 맞았어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이 전하는 노래 속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특히 내년이면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제주를 넘어 해외까지 제주어 노래를 전파하며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그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할머니랑 대화도 잘 되고 좀 돈독해진 느낌? 예, 할머니랑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노래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 말 외우고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로 배운다는 자체가. 이날 콘서트에서는 제주어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펼쳐졌는데요. 제주어로 진행된 흥미로운 퀴즈와 제주의 사투리를 주제로 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관객들은 제주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글날 맞은 한글 문화중을 맞이해서 저희가 제주도 방언이 우리 국어와 한글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 같이 각인시켜드리고 또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치글라 고치가게!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제주어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라진 합창단이 내년이면 10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제주어를 노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앞으로 제주 우리 제주어 노래를 통해서 제주어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펼쳐져야 합니다. 이게 펼치지 않으면 이게 사라져 버려. 제주어 화이팅! 제주어를 사랑합니다. 제주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대를 넘어 아이들부터 외국인 이주민까지 제주어로 노래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